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영은 채널의 장영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네이버 폼을 통해서 작곡가에 대한 질문들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 폼을 제 커뮤니티 탭에도 올려놓고 제 주변 분들하고도 링크를 공유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질문을 오늘 막 마감을 했고 총 23개의 질문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 폼에서 받은 질문들을 바탕으로 작곡가 Q&A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클래식 작곡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질문 내용은 클래식 작곡과 혹은 뭐 클래식 작곡과 관련된 질문으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제가 질문 폼에 적어놨었고, 제가 받은 질문들이 크게 한 4가지 패턴 정도로 나뉜 질문으로 들어왔는데요. 우선은 작곡가의 진로, 작곡을 하는 과정과 관련된 질문들, 그리고 작곡가의 입시와 관련된 질문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않은 정말 자유로운 질문들, 이런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묶어서 대답을 하려고 하고, 하나하나씩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은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Q&A 시작해봅시다. 우선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이 진로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클래식 작곡가를 졸업하면 이후에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나요? 나중에 진로는 어떤가요? 클래식 작곡가는 졸업하면 무엇으로 취업을 하나요? 클래식 작곡가 학생들은 졸업하면 진로를 어떤 쪽으로 정해서 가나요? 뭐, 네, 결국에는 진로와 관련된 내용인데, 근데 일단 한 가지, 어떤 전공이건 간에요, 결국에는 그 자기가 전공한 거하고 한 톨도 관련 없는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거는 작곡가도 마찬가지예요. 한 톨도 관련 없는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본인이 배운 것에서 좀 더 플러스 알파로 자기가 따로 더 배워서 그쪽으로 진로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선은 작곡 전공이니까요, 정말로 계속 작곡으로 파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작곡도 종류가 다양해서 정말로 찐 순수 음악, 찐 클래식 음악 작곡 이쪽으로 계속 파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대중음악, 우리가 흔히 듣는 가요와 같은 것들, 이런 걸 작곡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영상음악이라고 하죠. 뭐 영화음악, 게임음악, 뭐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걸 사실 대부분 다 영상음악으로 통일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계열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각각의 다 조금씩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된 작곡 분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작곡으로 아예 나가시는 분들은. 근데 대부분 어떤 음악을 작곡을 하건 간에 정말 작곡적으로 계속 파고 나가시는 분들은 보통 이 작곡가라는 직업 하나만으로 먹고 살진 않으세요. 가장 많은 경우는 어떤 교육 계열의 직업 플러스 작곡가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순수 음악 작곡 계속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학위를 계속 따나가시잖아요. 그래서 또 교수직을 겸하면서 작곡가로 활동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다른 음악들 작곡하시는 경우에도 개인 레슨을 하면서 작곡을 계속 하신다거나 혹은 학원 같은 곳에서 일을 하시면서 곡을 쓰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깨닫고 보면 주변에 음악이 사용되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악을 작곡한다는 것 자체는 분야가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작곡으로 정말 계속 파고 나가시는 분들은 본인이 더 하고 싶은 분야의 작곡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교육 쪽의 길로만 계속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학교 선생님, 혹은 이제 교수직만 계속 하시는 분들, 아니면 학원이나 개인 레슨 이런 것만 계속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무대 공연과 관련된 일들, 음악 감독, 무대나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음향이라고 하죠. 음악 감독하고 음향 감독은 또 좀 다른 거거든요. 음향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인 부분을 좀 더 배워야 할 거고요. 작곡이나 이런 쪽을 하다 보면 무대 공연하고 관련된 것들을 아무래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예 음악적인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공연 기획 이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세분화되게 직업을 하나하나씩 나눈다고 치자면 진로는 생각보다 많은 편인데요. 아무래도 좀 더 인기 있고 혹은 좀 더 가기 쉬운 직종으로 조금 치우치는 면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요즘에는 아무래도 좀 영상음악
미디 이런 쪽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고 정리를 해서 좀 크게 갈래를 나눠보자면 작곡가의 길, 그리고 교육자의 길, 그리고 공연 기획 이런 쪽의 길, 그리고 엔지니어 관련된 쪽이죠. 그러니까 음향, 아예 음악 기기, 조율 뭐 이런 쪽으로 아예 나가시는 분들. 크게 갈래를 나누자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좀 중첩돼서 많이 들어온 질문이 작곡 과정하고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작곡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일상생활에서 영감을 받을 때가 있나요? 작곡을 좋아하게 된 이유? 작곡할 때 형식, 작곡할 때 순서 이런 것들 궁금해요. 클래식 작곡은 음표를 하나하나 찍어서 하는 건가요? 장영호님이 작곡하는 과정이 궁금해요. 뭐 이런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다 결국에는 이제 작곡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선 작곡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사람들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언제나 늘 무조건 이거 먼저 해 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어떤 거를 표현하고 싶다라는 소재를 먼저 선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소재와 관련된 곡이 아닐 경우엔 내가 어떤 기법으로 작곡을 하고 싶다 하면 그 기법을 정한다거나 작곡하려는 곡의 가장 중심이 되는 소재를 제일 처음 선정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 다음에 정하는 건 보통 저는 악기를 뭘 쓸까입니다. 그러니까 악기 편성을 어떻게 할까. 물론 쓰면서 뭐 추가가 되거나 혹은 악기를 빼버리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기는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소재를 표현할 때 이 악기에 이런 소리는 꼭 필요해 라거나 아니면 이 악기는 꼭 넣어서 쓰고 싶어 하면 그 악기는 먼저 지정을 해놓고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멜로디건 화성이건 이제 음하고 관련된 작업을 합니다. 뭐 멜로디나 화성 같은 경우엔 멜로디가 먼저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동시에 떠오르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화성을 먼저 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화성 진행이나 아니면 조가 없는 무조 음악을 쓰는 경우엔 음정 관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생각하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곡할 때의 형식. 형식은 비교적 먼저 빨리 정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으로 형식을 정하는 건 아닌데 메인 멜로디를 정하기 전이나 혹은 뭐 그거 바로 다음 정도? 이 정도 때에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곡하면서 힘들었던 점. 저는 무엇보다도 제 감정, 제가 겪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로 곡을 쓰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그 감정과 내가 겪었던 이 이야기의 모든 것들을 막 느끼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제대로 표현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막 이 완벽함의 기준이 올라가가지고 갈수록 내 곡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막 그 사이에 껴가지고 아 막 딜레마를 계속 겪어요. 이거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걸까? 이거보다 더 좋게 표현을 못 하는 걸까? 하면서 막 자괴감에 혼자 빠집니다. 그럴 때가 저는 제일 힘들었고 일상생활에서 영감을 받을 때가 있죠. 내가 본 것들 혹은 내가 겪은 것들 이런 거를 저는 뭔가 자연물에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해낼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연주회 때 발표를 했던 작품 중에 하나가 불과 관련된 작품이었는데 인생에서 겪게 되는 순간순간들을 불에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해낸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그리고 작곡을 좋아하게 된 이유라기보다 제가 작곡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원래 글을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꿈이 작가였고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작가를 꿈꿨었는데 동시에 음악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걸 뭔가 결합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하게 된 게 작곡이었고 지금은 작곡하는 것도 좋아하고 여전히 글 쓰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 클래식 작곡은 음표를 하나하나 찍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저 조금 질문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음표를 하나씩 그리죠. 작곡 프로그램 안에서는 그러니까 음표를 하나씩 찍는 거죠.
찍는 건데 뭐 마우스 포인터로 이렇게 하나씩 찍는다기보단 키보드로 합니다. 저는 건반 키보드 말고 컴퓨터 키보드요. 컴퓨터 키보드로 하고 원래 음악 보면은 비슷한 반주 형태가 계속 이렇게 가고 리듬은 똑같은데 음만 다르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복붙해서 음만 조금 조금씩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상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종이로 작곡할 때는 대강 대강 그리는 식으로 해서 합니다. 그냥 막 이렇게 삭삭삭삭삭 예쁘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리지 않고요. 탁탁탁탁 이렇게 음하고 리듬 정도만 딱딱 그려서 뭐 반복되는 부분은 그냥 요거 마디 하나 해서 곱하기 2 뭐 이렇게 써놓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되어 가는 과정 자체를 영상 같은 걸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 곡을 써 나가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기가 되게 힘든 게 제가 하루 24시간 동안 내내 곡을 쓰는 거에만 매달려 있지도 않고, 곡 쓰는 과정이라는 게 피아노 앞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저는 보통 이제 컴퓨터 작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보여드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제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드려야 되는 건지 그 하는 제 모습을 같이 보여드려야 되는 건지, 뭔가 이거를 담기에는 엄청나게 정적인 영상이 될 겁니다. 그저 제가 무표정으로 가만히 앉아서 이러고 있고 마우스 이러고 요거밖에 안 하는 그런 장면이 될 확률이 높아서, 제가 요즘에 그 꿈결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음악 작업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작업들도 많아서 제가 영상화해서 보여드리기가 편하지만 온리 곡 작업만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기엔 좀 영상으로 만들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관련으로 들어온 질문들도 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느 분야에도 속하지 않았던 그 외의 질문들에 대답을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 이거 질문 보내주신 분 누군지 알거든요. 요거 제가 누가 썼는지 알아요.